네, R 코딩과 데이터 분석의 세계에 입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R 코딩에 관해서 우리가 학습하기 전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할까요? 그건 여러분은 왜 프로그래밍을 배우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프로그래밍을 배웠을 때 가장 큰 효과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컴퓨팅 사고를 익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컴퓨터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식처럼 생각하는 것. 얘기하는데요.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이를 논리적이면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과정을 이제 컴퓨팅 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왜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컴퓨팅 사고력이 함양이 되냐 하면 컴퓨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이제 단순하고 단순한 일만 할수 있어요. 그러한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면 그냥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문제를 단순화하고 논리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컴퓨터가 처리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런 컴퓨팅 마인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이 컴퓨팅 사고는 굉장히 이제 어떤 일 처리에 있어서 혹은 문제 해결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이제 널리 지금 교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프로그래밍이란 컴퓨터가 어떤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 절차를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과정. 이게 중요하죠. 이제 문제 해결 절차를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이 이제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말하자면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문제 해결 절차를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런 것이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는 여기 있는 것처럼 모니터, 본체, 키보드와 같이 눈에 보이면서 어떤 형태를 갖는 장치들을 하드웨어라고 하죠. 그에 비해서 소프트웨어는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습니다만 하드웨어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어떤 명령어들의 집합, 뭐 이렇게 뭐 정의를 할수 있겠는데 우리가 아는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뭐 카카오톡, 뭐 페이스북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소프트웨어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컴퓨터 그러면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합쳐져서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기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동일하지만 뭐 어떤 때는 이 컴퓨터를 뭐 게임기로 쓰다가 또 문서 편집기로도 쓰다가 할수 있는 것들은 다이 소프트웨어 덕분이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어떤 컴퓨터에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냐가 이제 따라서 이제 컴퓨터의 용도가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게 되면 그러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우리도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프로그래밍 과정은 어떤 요리하는 과정에 이제 통상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하려면 그 처음 그 하는 요리는 잘 모르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레시피가 나오죠. 그래서 뭐 스파게티를 끓이려면 뭐 면을 어떻게 끓이고 뭐 새우는 어떻게 오징어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볶아가지고 뭐몇 분간 끓이면 스파게티가 된다. 이런 이 과정이 쭉 있는데
이러한 어떤 요리를 하기 위한 이 레시피, 뭘 어느 때 얼만큼 넣고 어떤 단계 다음에 어떤 단계고 이런 레시피가 일종의 이제 프로그래밍하고 이제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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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제 서술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게 어떤 작업을 시키려면 요리의 어떤 레시피처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그것도 논리적으로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언어로 컴퓨터에게 작업 지시를 할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뭐 엑셀 파일 하나 딱 던져주고 100명 중에서 누가 제일 성적이 뛰어나지? 이렇게 말로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처리를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체계적으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서술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서술할 때 쓰는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즉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인 것이죠. 마치 이제 우리가 외국인과 대화할 때뭐 영어도 있고 프랑스어, 뭐 독일어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듯이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데 이런 사용되는 랭귀지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랭귀지는 여러 종류가 있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대개는 간단한 영어 단어와 뭐 기호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약간씩 뭐 형태나 기호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충 모양은 비슷한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R에서 1에서 1000까지 합계를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이런 모양의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뭐 C나 자바, 파이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런 언어 중에 하나를 반드시 이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우리가 프로그램이 이제 어떻게 실제로 소프트웨어 형태로 실행이 되느냐 과정을 보면 일단 앞에서 본 그런 간단한 기호나 뭐 문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요. 근데 이 자체는 사실은 이제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위 이제 컴파일이라고 하는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러면은 기계어 형태로 이게 변환이 됩니다. 변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하나로 이제 합쳐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이제 컴파일 된 다음에 합쳐져서 하나의 실행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링킹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컴파일, 링킹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 마치 인간의 언어 비슷하게 작성된 프로그램이 실제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실행 파일 형태가 되는데 보통 그래서 확장자가 EXE로 끝나는 파일들 여러분이 윈도우의 탐색기로 탐색을 했을 때 EXE로 끝나는 파일들이 바로 이런 실행 파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프트웨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작성하는 법을 주로 이제 배우게 되겠고요. 이 프로그래밍은 많은 사람에게 이제 굉장히 어렵게 좀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비전공자들도 쉽게 보여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가 이제 절실히 필요하죠. 근데 그러한 목적으로 개발된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이제 배우려고 하는 이 R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은 이제 다른 언어에 비해서 배우기가 매우 쉬운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